11월 남산 국악당에선 귀한 음악 시리즈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네, 저희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 남산 국악당에서 준비한 귀한 음악이라고 하는 시리즈는요. 국악의 정체성, 그리고 정통한 한국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고 다양한 우리 음악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공연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콘서트형 공연 혹은 뮤지컬 같은 공연들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실험적이고 새로운 시도로 눈길을 모았던 작품이 많았는데요. 그중 하나인 로미오 더 씻김은 우리 전통 문화예술인 씻김굿과 서양 고전 문학이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우리 무형 문화인 진도 씻김굿에 맞춰서 새로운 시선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공연입니다. 이 씻김굿의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그 사이에 셰익스피어의 스토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진도 씻김굿의 흐름 속에 줄거리가 전달이 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는 동양의 상상력을 가미한 겁니다. 2015 창작 연희 페스티벌 문화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은 작품입니다. 퍼포머 그룹 파란 달은 공연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여온 창작단체인데요. 여러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국악에 대해서 되게 낯선 분들도 이렇게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이 워낙 또 유명하니까 또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친근한 이야기를 통해 씻김굿의 예술성을 보여준 색다른 시도였는데요.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